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외우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시작.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예, 세 가지 기억하셨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물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또 천국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요 휴가 때보다 지금이 더 좋대요. 휴가나 3, 4일 쉬는데 지금은 쭉 그냥 열흘 쉬더라고요. 물론 저는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달력을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달력을 유심히 봤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열흘을 그냥 내리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처음인 거죠. 예. 우리 뭐 건국 뭐 70년이라고 하는데 처음 이렇게 열흘을 쉬는 것 같습니다. 뭐 첫날 10만 명이 또 해외로 나갔다는 뉴스도 있고 또 뭐 연휴가 길다 보니까 교통 대란이 이제 좀 좀 쉬워졌다 피할 수 있다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휴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새로운 그러한 또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천절도 있고 또 추석 연휴도 있고 또 한글날도 있고 특별히 다른 휴가 때와는 달리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인데 세상 사람들이야 먹고 놀고 즐기는 데 끝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연휴 기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주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명절 기간에 뭐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선물이 오가기도 하고 또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도 하는 그런 시간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또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아름답게 또 세워지고 선포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VIP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못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었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특권이라는 말이 프리빌리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언어적으로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연적인 예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특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어떤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 중에 예외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persons라고 하죠. VIP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못 들어가도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모두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바로 이 특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저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세상에 그런 힘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78세, 여자들 같은 경우는 83세로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일 정도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따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한 3만 일 정도 되는데, 저도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로, 핸드폰 어플로 제가 살아온 날을 딱 계산해 보니까 15,300일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만 일 중에서 15,000일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딱 따져보니까, 야, 인생이 이제 반을 딱 살았다라는. 물론 이제, 예, 여러분 앞에서 참을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제 반을 딱 살았는데 남은 반을 진짜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이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운 것이 아니라, 초조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늙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운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특권 가운데서 승리하는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뭐냐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소망이었어요. 왜 소망이냐면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별히 우리 선대 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지만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은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서 9988 234 하다가 늦게 아버지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사실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지만, 흔들려서 하는 것은 뭐냐면 죽기 싫어서 오래 사는 것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천국 가는 것이 뭔가 두려워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티고 싶다 그런 생각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권이 바로 뭐냐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두 번째 특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을 벗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능력, 내가 선포할 때 천군 천사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신 두 번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외우는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한다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뭐냐? 특권이 바로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전에 주님께서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에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일상을 바라보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100%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계활동을 해야지만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90% 세속적인 삶을 우리 주님은 눈감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시민권자, 하늘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그 어떤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90이 아닌 10%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10%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권세 있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휴대폰을 아주 참 잘 이용하는데 이 휴대폰에 참 놀라운 힘이 바로 그거 같아요. 충전은 1시간 하지만 이 충전 1시간 한 힘을 가지고 나머지 하루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언제 공급되느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그러한 예표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축원하옵기는 한 주간의 또 삶, 뭐 음식하느라 바쁘고 또 손님 대접하느라 바쁘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많은 바쁜 일이 있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돼요. 결국 이 예배가 특권인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다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주님께서 주가 되심을 통하여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천국의 예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예배는요, 3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참 이 말씀과 찬양의 시간만큼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또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 가운데 이 말씀과 찬양,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결국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필요한 것인데 말씀과 찬양은 참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임에 반하여 이 기도는 참 힘든 그런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며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많이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그 겨울,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캠프에 가서 또 천국잔치를 많이 이제 경험했습니다. 막 보면요. 말씀 시간에 보면 아주 우리 청년들이 아주 초롱초롱 합니다. 얼마나 막 말씀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막 뛰면서 막 좀 죄송합니다만은 막 정말 정신, 막 이렇게 뛰면서 애들 찬양합니다. 정신이 막 이상한 사람들처럼 막 찬양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일단 기도만 시작되면 아이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찬양은 2시간 할 수 있는데 말씀은 1시간 이상 들을 수 있는데 기도를 2시간 하자 그러면 다들 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완성,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의 완성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인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 시간, 찬양 시간은 참 좋아하지만 기도 시간을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아 기도의 용사들이 참 많습니다. 막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막 금식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 새벽 기도를 좀 나가 보면 이 새벽에 일찍 오셔서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점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 모여라 그러면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사람들이 없던 시간도 내서 함께 막 서로 연락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 이번에 저기 강원도 간대, 회 먹는데, 그러면 막 직장에 휴가도 내고 막 그런데 야 집사님 집사님 이번에 기도한대, 2시간 동안 기도한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이 기도가 힘들까? 기도가 왜 힘들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그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찬양하면요 신납니다. 내 스트레스가 막 풀려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막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내가 뭐 홍도야 울지 마라 같이 막 그렇게 옛날에 과거에 막 그렇게 불렀던 그 기분을 가지고 난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만담처럼 또 이렇게 우리가 귀 가운데 쏙쏙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불 꺼놓죠. 앞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눈 떠놓고 눈 뜨고 나 한마디 너 한마디 하면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눈을 꽉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그 2시간 동안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또 마태복음 26장 겟세만의 기도 또 마가복음 1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그런 복음서에 친히 습관을 따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밤이 맞도록 습관에 따라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주님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힘들지만 이 기도에 상응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성경을 기록했냐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합니다. 요즘 감옥이야 뭐 1등급, 2등급, 3등급에 나눠져 가지고 좋은 감옥 같은 경우는 뭐 호텔 남부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당시의 감옥은요.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다가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지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병균이 득실거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가혹행위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신비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풀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애들을 이제 키우죠. 애들 키우면 우리 아이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뭐 집에 있는 그릇을 깨트린다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망가뜨렸다든지 그러면 아빠한테 막 벌벌벌 떨어져서 와요. 아빠 이거 그릇 깨트렸어. 이거 뭐 깨졌어. 망가졌어. 그럼 이제 걔 문제로 보면 심각한 거예요. 걔가 어떻게 장난감을 고치겠습니까? 그 그릇이 깨지거나 뭐가 망가졌을 게 그 아이가 해줄 수 없는 거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갖고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이제 걔 문제가 아니에요. 너 저리 가. 저리 가 있어. 안방에 가 있어. 깨진 그릇의 조각들을, 파편들을 모아서 다 씻어내고 그리고 고장난 것을 버리든지 고치든지 하죠. 기도라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떤 그런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능력 바깥에 있는 문제를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누구의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그 특권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신비롭게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짧은 한마디 가운데서는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순간 주님은 그 문제의 해답자요. 그 문제의 주관자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두 번째 임은 바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각.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나의 지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 영감을 얻는다는 말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요. 사실 목회자들에게 제일 큰 고민은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가 고민이에요. 근데 집에서 아무리 고민해봤자 이렇게 막 설교가 잘 안 떠올라요. 그런데 일단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알려주십시오 하면 이상하게요. 무슨 영화를 보듯이 이게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구슬개미가 딱 껴지듯이 딱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수많은 기도자들이 바로 기도하는 그런 힘을 얻는 것과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정답이 보이고 갈 길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각이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풀 때는 내 힘으로 풀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 때는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닐 뿐더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답을 발견하면서 풀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묘목이라고 잘 아시죠? 묘목. 큰 나무가요. 이제 커지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묘목의 시간들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묘목을 키울 때는요, 바로 노지에다가 묘목을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묘목은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거름도 많이 주고, 또 그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대도 세워주고, 물도 주고, 또 때로는 영양제도 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자성할 수 있을 때까지,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농물은, 그런 묘목들을 잘 관리하고, 잘 설 수 있을 그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노지나 산 같은 데 이제 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붙들어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예전에 참 고민이 많았던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역의 문제, 막 이런 문제가 딱 닥치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좀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신대원을 떨어지면 한 10월만 되면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올해는 꼭 붙어야 되는데, 올해는 진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잠이 안 와요, 잠이. 막 두려움 속에서 계속 그 불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나니까 요즘엔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누워도 저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시계가 똑딱 거려도 잠이 잘 안 오는 그러한 예민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딱 되면 길어야 한 2분? 한 2분 안에 잠들어요. 그 시간이 이른 시간에도 9시에 누워도 한 5분 안에 잠들고 새벽 2시에 누워도 한 5분 안에 잠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피곤하다고 절대 잠 잘 자는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면요. 그 전날 밤을 새도 그 다음날 또 밤을 셉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분들 계시면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다 잠시 한 5분의 짬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 가정에 들어온다면 어머니 아버지 보려고 온다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 고민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특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권, 그 기도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가장 아름다운 명절이자 가장 절호의 기회 때에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선포되고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잠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도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힘든 그런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염려하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며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 부모를 만날 때에 먼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임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우리 한 분 1분간 은혜와 자비 하나님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